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수소 어닐링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소개할 종목은 HPSP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맞아요. 수익도 굉장히 저에게 또 많이 줬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주가가 저렴해지면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종목들을 편입했는데, 또 반도체 종목들을 편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 커버를 분명히 좀 해드려야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양한 종목을 생각하다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나 메모리 이런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 배선 공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녹슬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 공정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컸을 때 고온 공정을 쓰는 거랑 이렇게 작아졌을 때 고온 공정을 쓰면은 너무 반도체가 작으면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온 공정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고압을 이용한 수소 어닐링 장비가 굉장히 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서도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반도체 수출 금액이 이게 6월 달까지 있습니다. 아직 7월 달과 8월 달 수치는 없는데 이게 약간 지그재그 향으로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지그재그 향으로 보여질 것 같고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수출 금액,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직 오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업종은 저점 매수의 그런 공략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1,600원입니다. 31,600원인데 저는 매수 가격을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9,000원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매수를 좀 잡아보고, 만약에 29,000원이 오지 않으면 내일 시초가 매수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32,5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도 주가가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시기가 한 2달, 3달 정도 좀 밀렸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를 포트에 넣는다는 건 그 의견과 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반도체가 지금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점은 맞아요. 지금 뭐 증시에 우려되는 뭐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점인 싼 부분은 맞거든요. 아, 저점. 네, 지금 저점인 부분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